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를 큰 소리로 비웃는 사상가 장자, 절대적인 자유와 무위자연을 주창하는 사상가 장자. 네, 장자, 3장, 양생주, 3장. 시작하겠습니다. 공문헌이 견우사하고 이경왈 시하이냐요. 오호개야요. 천녀와 기인녀와 왈 천녀 천야라 비인냐니라. 천지이생시 사도갸로다. 예, 공문헌입니다. 공문헌은 인명으로 사람의 이름으로서 성이 공문이고 이름이 헌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일설에는 문헌은 아름다운 장식이 있는 수레이므로 그 공문헌이란 것은 화려한 무늬로 치장된 수레인 문헌을 타고 다니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견우사, 또 우사는요, 춘추시대의 그 시대 송나라의 관직명인데, 이 사람은 우사로 간직했을 때 뭐 죄를 저질러서 월형 발꿈치를 자르는 그 형벌을 받아가지고 외발, 한 다리가 외발이 된 사람을 갖다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헌이 우사를 만나보고 경왈, 놀랄 경자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구고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아니고 그 놀랐다는 것은 전에 알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월령을 받아가지고 다리를 잘려서 외발로 다니고 있으니까 이 왜 이리 된 것이냐 하는 그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오호 개야요. 천녀, 오호개야. 이 어찌 발이 하나뿐인가? 발이 하나뿐인가? 이 이제 글개자는 방울꿈치를 베이는 형벌인 월과 통용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찌된 일인가? 어째서 발이 하나뿐인가? 그러면은 누가 그랬습니까? 하늘이 그랬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거는 아니면이라는 기극이자는 아니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시사로 그것저것 할 때도 있지만은, 예,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인가? 말하기를, 우사가 말하기를, 하늘이 이렇게 한 것이지, 하늘의 익사. 하늘, 그 천명입니다. 하늘이 부여해준 이제 형벌이죠. 자기 자신을 낳아준 것이, 만들어준 것이 결국은 하늘이 명하여서 자신을 만들어줬으니까, 또 벌한 것도 실제적으로는 하늘이 한 것이 아니지만은 하늘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한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아닐 것이다. 그러면 한 천지 생시 사동야로다 했죠. 하늘이 나를 낳으심에, 그 처음에는 외발이 되게는 안 낳았는데, 독자는 외발이죠. 외발이 되게끔 한 것이다. 두 발로 낳았지만은 결국 하늘이 그 형벌을 받게 해서 외발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지모는 유여야니,
여연이 이 시로 지기 쳤냐라. 비 있냐 하노라. 네. 사람의 그 모양, 사람의 용모는, 모양은, 다 모두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그 외발이 된 것은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지,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아님을 나는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택치 십보에야 일탁하며 백보에야 일름호대. 일름호대. 불기 휴코 번중하나니 신수왕이나 불선야 하나니라. 택치십보. 목가에서 기르는 사는 꿩이죠. 꿩치자니까 꿩은 열 걸음 만에 한 잎 쪼아 먹고, 또 백 걸음 만에 한 모금 물을 마시지만은, 그 새장 속에서, 울타리 안에서 길러지기를 바랄 기자입니다. 바라지는 않는다. 신수왕입니다. 이건 태라고 하네. 신태는 비록 왕성해질 테지만은, 그러니까 그 신의 새의 몸집은 이제 가둬 놓고 먹여주니까 왕성해질 수 있지만은, 그 새의 본성은 울타리 밖에서 골골 날아다니던 그런 것은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이제 새장 속에서 갇혀 있으면은, 물론 주인이 그 충분하게 맛있는 거, 좋은 모이를 먹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아주 모습은 그 통통하게 잘 갖춰질 수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새의 본성에는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뜻으로서 해석이 아주 적절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네. 네, 사장입니다. 노담이 사은을 주진일이 조지호대 삼호이출한대. 노담은 노담은 노자이지요. 그 노자가 이제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사마천이 사기에서 이제 기록한 것처럼 노담은 이이라는 주장, 그리고 또 이이가 노담이라는 주장, 또 노래자라는 주장, 노래자. 그 70에 부모님을 잘 모신 효자 노래자가 있죠. 노래자라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근데 노담이 죽었네요. 죽어서 진일은 노자의 벗이 되겠습니다. 친구가 되겠는데, 성은 진이고 이름은 일인데, 도를 아주 잘 갖춘 선비인데 어느 곳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일이 노담이 죽었는데, 진일이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을 호곡을 했네요. 부르면서 곡을 하고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렸더니 제자왈 비부자지 우야 아 했네요. 그리고 나와도 보니까 노담의 제자가 아 이거 너무 성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조문을 왔으면 좀 뭔가 정신적으로 그 노담에 대해서 뭔가를 아쉬워하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애도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냥 건성건성하게 세 번만 울고 말았네요. 울고 나와버리니까 그 노담의 제자가 말했습니다. 제자가 말하기를 비부자지 우약 그 선생 부자는 그건 진일이 되겠죠. 진일이 그 조문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진일이 선생님은 보고 선생님의 그저 친구분 노담이 친구분이 아니십니까? 노담은 노담은 진일이가 아니네요. 노담 부자는 노담이 되겠네. 진일 보고 노담의 친구가 아니십니까? 응? 당신은 노담의 친구가 아니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일이 왈연 대답했는데. 아, 나는 노담의 친구 맞다.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연즉 좋은 호대. 연즉 좋은 호대. 약차 가호와. 에, 그런 친구가 맞으면은, 그렇다면은, 그 조문을 갖다가, 조문을 이와 같이 그렇게 성의 없이 해도 됩니까? 이래가, 또 따져 물었네요. 그랬더니, 예, 진일이 말하기를 그렇다. 응? 시야에 이위기 있냐러니 이 금의 비야로다. 응. 저는 처음에 나는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아니네요. 아니에요. 지금 보니 아닙니다. 향오입이 조언한데 유노자 꼭지 호대 여곡 기자하며 소자 꼭지 호대 여곡 기모하니 향할 하자지요. 향할 그 조금 전 이것은 어디를 향하다 하는 것, 뜻도 있지만은, 잠깐 전, 앞전에, 조금 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좀 조문을 했는데, 늙은이는 마치, 이제 늙은 이들이 그, 조문을 할 때는, 마치 자기 자신을 잃은 듯이 울면서 늙은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조문을 하고 울고 있었는데 우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식을 잃은 것처럼 이런 듯이 아주 아주 슬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린이들이 거기서 울고 있는 것은 마치 그 어머니를 잃은 듯이 아주 아주 깊이 애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저 노담 저기 피기 소이 회지에 필유 불기 언이 언하며 불기 고기 곡자 하니 예, 저 노담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모이게 한 대에는 반드시 말로는 그 위로하는 말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하면서 실제로는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말로는 그꼭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해놓고 쓰는 실제로는 그꼭 하게 함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네요. 그즉 시둔첨배정하야
하야 만기 소순이. 근데 이것은 천리, 천리를 둔자 저버리고 또 인정에 배반하는 것, 어긋나 하늘로부터 받은 바를 잃어버린 것이다. 고자 위지 둔 천지형이라 하더니라. 그래서 옛날에 이것을 일러서 천리를 저버린 형벌 죄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만기 소순이 이 고자의 위지 둔 천지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정래는 부자 시하요, 적거는 부자 순년이 안시이 처순이면 안락이 불능 입냐하노니, 불능 입냐하노니. 네, 정래는 맞을 적자, 딱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래 원래자 때마침, 그가 때마침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때마침 부자가 태어날 때였기 때문에 태어난 것은 부자가 태어날 때였기 때문이고, 또 때마침 즉그 세상을 떠난 것은 그가 갈 때였기 때문이 태어나는 때를 편안히 하고 죽는 때를 편안히 따르게 되지면은 그 슬픔이나 즐거움 따위의 그 감정이 즐거움 따위의 감정이 그 사람의 곁에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자의 위시를 제지현해라 하더니라. 옛날에는 이것을 일러서 꼭지에 거꾸로 매달렸다가 풀려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꼭지에 거꾸로 매달렸다가 풀려난 것은 현해는 이제 도현 거꾸로 매달림에서 풀려났다는 뜻인데, 이 구절의 이제 해석들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죄를 갖다가 이 죄를 상제로 또는 하늘로 보고 천으로 보고 이 하늘이 인류에게 내린 그 거꾸로 매어다는 형벌, 곧 천재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라고 이제 풀이를 했네요. 그리고 이 제자의 자의 글자의 뜻을 보면은 또 꽃과 꼭지 그런 상형으로 보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지에 매달린 것을 풀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는 궁어 위신 은이와 화는 전야라 울지 기진양이라 가리키다는 뜻이죠. 지금 이 말이 가리키는 뜻은 신자 뗄나무 신자입니다. 뗄나무가 불에서 다 타버려도 불은 또 다른 뗄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로 옮겨가기 때문에 전해져 가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그 꺼진 것이 다할 줄을 모른다, 다 하지를 않는다 라고 했네요. 그 이게 다 버리고 하는 뗄나무라 할지라도 또 끊임없이 손가락으로 조금 그 꼭지는 조금이라도 남은 것을 밀어 나가면은 불은 새로운 또 다른 뗄나무에 옮겨 붙어서 불이 계속 꺼지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당한 그 양생, 생을 기르는 도를 터득하기만 하면 사람의 생명도 다 하는 일이 없다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